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. Gonna be a big man someday. You got mud on your face. 안녕하세요. 마스터 박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영상 중에 자막으로 설명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직접 말로 설명을 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. 뭐냐면은 지난번에 밖에서 상대방이 팔을 뒤에서 안았을 때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볼까요? 상대방이 뒤로 안으면 안았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들라고 할 때 물론 들라고 할 때 들어볼까요? 둘째 팔을 빼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. 근데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들락이 들기 전에 상대방이 들기 전에 주저앉으세요. 중심을 최대 낮춰주세요. 그 다음에 왼손 파고 들어갑니다. 오른손 바깥손은 바깥으로 들어가서 왼발 앞으로 가면서 엉덩이는 뒤로 가는 거예요. 엉덩이 뒤로 손을 앞으로 나란히 안 돼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오른발 돌면서 팔꿈치로 한번 쳐주세요. 그 다음에 감아주면 돼요. 감아주고 당겨주고 쭉 올려주면 그 다음에 무릎으로 쳐고 뒤로 밀어도 되겠죠. 다시 한번 할게요. 자, 잡으면 주저앉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5차, 여섯, 쭉 이러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요. 자, 그렇죠. 그렇죠. 오케이. 하나, 야! 됐습니다. 마지막 설명 한번 할게요. 상대방 뒤에 잡으면 자, 중심을 낮춥니다. 그 다음에 왼손 또는 오른손에 펴고 들어가세요. 하나 펴고 들어가고 마지막 손은 바깥으로 팔을 이렇게 벌린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. 쭉! 그 다음에 때릴 때는 뒤에 쳐도 되고 손 펴도 되는데 잡으면서 빨리 이렇게 해서 손 보세요. 손의 그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길로틴이라는 기술이에요. 쭉 그렇죠. 무릎 차리고 차고 뒤로 보내고 이렇게 바깥으로 회피하면 되겠습니다. 이게 뭐 남자도 가능하지만 여성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중심을 낮춰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